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포트폴리오 혹은 글 작성을 위한 특성 이미지 일단 만드는 거. 뭐 포토샵에서 단축키는 컨트롤 뉴가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요. 사이즈를 작성합니다. 지금 650픽셀에 450픽셀. 일반적인 웹용 이미지는 레즈론이 72인데요. 지금 제가 다른 작업을 해서 그렇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72가 나와 있을 거예요. 650, 450 픽셀로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원본 이미지가 이거라고 치면 무지 큽니다. 아주 큰 PNG 파일인데요. 네, 얘를 가져와 보세요.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줄여서 이 보통 이 단축키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면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는 옵션이겠죠. 화면을 마우스 스크롤하면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Ctrl 1을 누르면 원래 사이즈 돌아가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스크롤로 작게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컨트롤 T라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최근에 포토샵은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줘요.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비율대로 줄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줄어듭니다. 약간 잘려나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위치를 잡았다 싶으면 엔터를 누르시면 제대로 작동을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옵션을 누르고 확대해도 되고 컨트롤 1을 누르면 100%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뭐 이 정도면 특성 이미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보내기. 이 내보내기 저는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메뉴에 여기 에디트를 보시면 에디트, 이 단축키만 사용하다가 이걸 하려니까 또 이것도 쉽지 않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요. 파일에 있었네요. 파일에 익스포트 as save for web 이렇게 이거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열리면서 이제 여기서 내보내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이미지는 JPG가 요 용량 요 사이즈를 봐주세요. 지금 원본은 PNG 이미지였는데 이걸 PNG로 한다 그러면 377K 꽤 큰 용량이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색상이 있는 것들은 우리 사진 압축할 때 쓰는 JPG 압축 형태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GIF로 가도 용량은 꽤 커집니다. JPG로 해주시고요. 근데 화질은 뭐 하이로 가도 80K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는 요 퀄리티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55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78K 만족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두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제 창이 열리면서 어떤 이름을 저장할 건지 물어봐요. 그러면 TTTT 뭐 일단 저는 아무 이름이나 좋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JPG 이미지가 됐고 그 JPG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예요. 아까 특성 이미지 영상과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이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툴이죠. 뭐 지금은 간단한 것만 해봤지만 사이즈를 원하는 사이즈를 내가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이미지가 650에 4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만 어느 정도 맞춰주셔도 됩니다. 뭐 일단 가로가 1000이다. 그러면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올라가죠. 이 메뉴는 어디 있냐면 기본적인 포토샵 단축키에서는 Ctrl Alt I입니다. 근데 저는 단축키를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그 이미지 사이즈 잠깐만요. 캔버스 사이즈가 되겠네요. 오랜만에 여기 보시면 Alt Ctrl 컨트롤 Alt F 저는 F를 쓰는데 원래 포토샵의 단축키는 Ctrl Alt I입니다. Ctrl Alt I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이게 좌우의 비율을 맞추는 상태 이걸 풀면 마음대로 입력할 수 비율 관계없이요. 근데 다시 이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비율을 맞춰서 사이즈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사이즈는 약간 가로가 넓은 직사각형이라서 아까 그 650에 450 사이즈로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사이즈를 변형했더니 일그러졌네요. 일단 캔슬 누르시면 바뀌진 않고요. 캔슬 누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169. 650에 450이 약간 그 정도 비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작아져 버렸네요. 하지만 포토샵에는 컨트롤 Z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650에 450 사이즈를 맞춰서 650, 450 사이즈에 맞춰서 이번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